안녕하세요, 캥맨입니다. 저는 메인 스마트폰으로 갤럭시 노트 8을 사용하고 있는데, 오늘 영상에서는 노트 8에서 다른 스마트폰으로 제가 옮기지 못하는 아주 단순한 단한 가지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노트 1부터 2, 3, 4까지 사용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넥서스 6P가 나와서 한 1년 조금 넘게 사용을 했어요. 그러다가 아이폰 7 플러스가 나와서, 한 1년 정도 사용을 하다가 이제 노트 8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일단 다 좋은 폰들이에요. 리뷰들을 보면 벤치마크는 아이폰이 더 좋다, 카메라는 요즘 나오는 뭐 구글 픽셀이 더 좋다, 혹은 성능은 뭐 갤럭시가 더 좋다, 이런저런 말들이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반적인 생활에서는 느끼기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요즘 폰들이 워낙 좋다 보니까. 그리고 노트 8이 나오고 지금 한 거의 1년 정도 사용을 했는데, 저는 이제 다른 폰으로 돌아가기 굉장히 힘든 이유 중 하나는, 저는 회사에서 뭐 서류 작성이나 아니면 그 서명하는 그런 이제 작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 S펜 하나가 있으니까 정말 이 작업들이 너무 간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간편하고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이거를 지금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노트 8으로 굉장히 간단해요. 일단 제가 이제 메일에서 다운 받은 상태고, 애크로뱃 리더로 들어가면은 이제 아까 제가 다운 받은 서류, 이건 아까 제가 스캔으로 보여드린 그 서류랑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이제 서류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미 서명은 되어 있긴 한데 제가 이미 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쓰기,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그리기, 그다음에 여기에 뭐 누구 이름, 그리고 여기는 데이트, 뭐, 2018년, 뭐, 5월, 오늘 며칠이야? 29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메일로 보내면 작업은 바로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큰 차이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보시다시피 처음 방식에서는 이메일을 다운받고, 그리고 프린트해서 서명하고, 그리고 다시 스캔해서 이메일을 보내는 그런 이제 옛날 방식으로 하는 방법을 이제 보여드렸는데, 시간은 대략적으로 한 5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생각해보면 뭐 종이 비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잉크 비용, 이런 부분도 계속 쌓이다 보면 무시를 못 하는데, 두 번째 이제 노트 8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냥 다운받고 서명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메일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비용적인 면이나 아니면 시간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큰 차이를 보여준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뭐 노트로 했을 경우에는 한 10초에서 20초 정도밖에 안 걸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 뭐, 일하면서 간단한 서류 작성이나 아니면은 서명, 이메일 주고받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 노트 8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들을 굉장히, 좀 유용하게, 빨리빨리 할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는 스마트폰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다른 스마트폰으로 뭐 갈아타거나 옮기기가 조금 지금은 힘든 상황이긴 합니다. 여기까지 간단히 제가 노트 8에서 이제 다른 스마트폰으로 지금 옮기지 못하는 한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혹은 좋아요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더 열심히 하는 캥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